여러분, 자, 지금부터 와티비오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착고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안녕하세요. 뇌병변 와티비오. 오늘도 이어서 와티비오님께서 마스터 듀얼 도전 그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이어서 와티비오님께서 사용하신 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방해꾼 엘로, 방해꾼 그린, 방해꾼 블랙, 방해꾼 블루, 방해꾼 레드, 방해꾼 핑크, 하루 우라라, 엑스헤드 캐논, 진메탈 캐터펄트, 와이드래곤 헤드, 브이타이거 제트, 더블유윙 캐티펄트, 암드드래곤 레벨, 암드드래곤 레벨 5, 암드드래곤 레벨 7, 다크 암드드래곤, 암드드래곤 레, 암드드래곤 썬더, 레, 암드드래곤 썬더, 암드드래곤 썬더, 죽은 자의 소생, 융합, 방해꾼 델타 허리케인, 레벨업, 레벨 조정, 방해꾼 머술, 방해꾼 매직, 탐욕의 항아리, 암드드래곤 블리츠, 방해꾼 컨트리, 암드드래곤 레벨다운, 방해꾼 매칭, 암드드래곤 플래시. 방해꾼 트리오, 방해꾼 듀오, 암드드래곤 썬더볼트, 리팅데드가 부르는 소리, 방해꾼 파티. 방해꾼 나이트, 살드래곤 캐논, 스케티필트 캐논, 에스케티필리 드래곤, 방해꾼 킹, 버타이거 캐티필트, 악수아시 드래곤 캐논, 구지 드래곤 캐티필트 캐논, 비틀트루퍼 암드 혼, 방해꾼 엠페리. 운전 전진했습니다. 마스터 듀얼 시작합니다. 아, 참고로 와티비오님 후궁입니다. 상대는 선공입니다. 마스터 듀얼 시작합니다. 마스터 듀얼 시작합니다. 듀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와티비오님의 패를 보면 엑스 헤드캐논 V 타이거 Z 방해꾼 레드 방해꾼 핑크 방해꾼 매직. 우선은 상대의 터널입니다. 상대는 마법카드 컵 오브 에이스를 발동했습니다. 이 카드의 효과로 던져 전진기호로 뒷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티비오님께서 두 장 드로우했습니다. 그 두 장은 암드드래곤 레벨 3과 방해꾼 블랙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마법카드 EM팝업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카드의 효과로 마법카드 한 장을 묘지우로 보내고 그 카드는 심연이 지명자, 그리고 상대는 EM팝업 효과로 3천를 데미지를 받았... 다음 와티비오님의 터널입니다. 방해꾼 트리오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방해꾼 블랙 수비 표시우로 센트하고 이때 합정 카드 발동 럭키 편치 이 카드를 효과로 방해꾼 매직을 묘지우로 보냈습니다. 이때 묘지에 있는 방해꾼 매직을 효과로 동발했지만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한 장 센트하고 턴을 마쳤습니다. 또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을입니다. 방해꾼 머슬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방해꾼 핑크 수비 표시우로 세트하고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대의 턴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사신기 효과를 소환하고 방해꾼 블랙 우선은 했습니다. 그리고 방해꾼 블랙은 파괴되어 묘지우로 보내고 그리고 사신기 효과에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이 효과가로 자신이 묘지우로 보내고 2400를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티비오님의 터널입니다. 암드드래곤 썬더 레벨로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방해꾼 핑크로 재물 소환하고 암드드래곤 썬더 레벨로 일반 소환했습니다. 묘지우로 보내진 방해꾼 핑크 몬스터 효과가로 한 장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한 장은 서로 묘지우로 보내고 그리고 암드드래곤 썬더 레벨로 몬스터 효과가로 암드드래곤 썬더 레벨로와 폐에 있는 방해꾼 레드 을묘지우로 보내고 그리고 덱에서 암드드래곤 레벨 7 특수 소환하고 바로 상대에 공격합니다. 이때 상대의 합정 카드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와티비오님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대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은 마스터 듀얼 플레이 도전하면 동시에 지난번에 유희왕제의 주인공이 주다이에 이어서 이번에 그의 라이벌이 만점에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 주제 마스터 듀얼 플레이가 만점에입니다. 그리고 덱은 방해꾼 덱입니다. 만점에는 유희왕제의 주인공이 주다이의 라이벨입니다. 그리고 만점에가 방해꾼과 암드드래곤 그리고 VWXYZ 드래곤 캐티필트 캐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점에를 그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점에를 그립니다. 그리고 만점에를 그립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만점에를 그립니다. 그리고 만점에를 그립니다. 그리고 다음 상대입니다. 아, 참고로 와티비오님 후궁입니다. 상대는 선공입니다. 마스터 듀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와티비오님의 패를 보면 방해꾼 블랙 하루오라라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베로 죽은 자 의소생 암드 드래곤 블리츠. 우선은 상대의 터널입니다. 상대는 터널 그대로 터널 맞췄습니다. 다음 와티비오님의 턴입니다. 방해꾼 핑크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방해꾼 핑크를 수비 표시으로 세트하고 터널 맞췄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는 턴을 그대로 턴을 맞췄습니다.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입니다. 방해꾼 멋을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턴을 그대로 턴을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턴을 그대로 턴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입니다. 방해꾼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턴을 그대로 턴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팁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턴을 그리고 방해꾼 블랙 핑크 그린을 링크 소재로 링크 소환 방해꾼 엠페리 링크 소환하고 그리고 묘지 있는 방해꾼 핑크의 몬스터 효과 발동 카드 한 장을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암드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턴을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입니다. W 윙캐터펄트를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카드 암드 드래곤 블리츠 발동합니다. 그리고 암드 드래곤 레벨5을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5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턴을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입니다. X 헤드캐논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방해꾼 엠페리의 몬스터 효과 발동합니다. 묘지에 있는 방해꾼 그린을 특수 소환하고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턴을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입니다. 방해꾼 트리오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센트하고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턴을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이때 합정 카드 발동 방해꾼 트리오입니다. 상대의 필드 의리해 방해꾼 토커 3장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입니다. 탐욕의 항아리열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의 항아리열 센트하고 그리고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3을 공격 표시으로 세트하고 그리고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3과 암드 드래곤 레벨 5 그리고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5로 상대 이방해꾼 토커 3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방해꾼 토커 3장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방해꾼 트리오 발동합니다. 상대는 300멜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300멜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00멜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는 턴을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입니다. 지 메탈 캐터필러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5 몬스터 효과 발동합니다. 하루오라라를 묘지우로 보내고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3을 수비 표시우로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동시에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5은 묘지우로 보내고 그리고 또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3을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암드 드래곤 레벨 5을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또 패에서 마법카드 탐욕의 항아리 발동했습니다. 묘지에 있는 카드를 5장 선택하고 덱을 섞고 2장은 드로우 그리고 방해꾼 나이트를 몬스터 효과 발동합니다. 상대의 2칸 맞고 그리고 또 방해꾼 핑크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는 턴을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입니다. 하루오라다를 드로우했습니다.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는 턴을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입니다. 방해꾼 블루를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5의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방해꾼 블루를 묘지우로 보내고 동시에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5도 함께 묘지우로 보내고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7을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덱을 섞고 그리고 또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3의 몬스터 효과 발동합니다. 하루오라라를 묘지우로 보내고 덱을 섞고 그리고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5를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패에서 마법 카드 레벨 다운 발동했습니다.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7을 묘지우로 보내고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는 턴을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입니다. 방해꾼 매칭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동했습니다. 방해꾼의 롤 묘지우로 보내고 그리고 묘지 있는 방해꾼 블루를 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덱에서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3을 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덱을 섞고 방해꾼 블루를 소환하고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턴을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입니다. 방해꾼 듀오 드로우했습니다.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턴을 그대로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티비오님의 턴입니다. 방해꾼 레드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5 몬스터 효과 발동합니다. 방해꾼 레드를 묘지우로 보내고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5도 함께 묘지우로 보내고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7을 특수 소환하고 덱을 섞고 그리고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7을 몬스터 효과 발동합니다.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3을 묘지우로 보내고 그리고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7도 함께 묘지우로 보내고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7을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묘지 있는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3의 몬스터 효과 발동합니다.
그리고 덱에서 방해꾼 컨트리를 패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법카드 방해꾼 컨트리에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방해꾼 엠페리오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와티비오님의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스터 듀얼 플레이 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칠하겠습니다. 다음 만점을 색칠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만점을 색칠합니다. 그리고 와티비오님께서 오늘은 만점의 덱인 방해꾼 덱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만점을 색칠합니다. 만점이라는 듀얼리스트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만점을 색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 만점에는 유희왕제의 주인공이 주다이의 라이벨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